자 수업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 담당하는 강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공법을 담당하는 어, 이름은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어, 첫날 수업이죠, 그죠? 음, 첫날 수업이라서 어, 교재는 이미 이제 나왔습니다. 다받으실 거로 생각하는데 수업을 하기 전에 첫날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법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매년 첫날 수업을 하게 되면 OT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목적인데 최종 목적은 어, 지식,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 해가지고 어, 더큰 목적은 시험에 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서라도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한 공부하고 그냥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하고는 방법이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방법이 있겠죠. 그죠. 서울을 가는 방법, 부산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법도 있고, KTX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차를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합격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그 전략 같은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또그 전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공법이 또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이제, 에, 우리가 시험 자체가 지금 제도가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1차 과목에서 아,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되면 최종 합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먼저, 어, 이차 과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에,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이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인데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좀 드리고, 첫째 시간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오늘이 이제 우리가 수업이 쭉 이래 이제 공시법, 월화, 수목 이래가지고 쭉 진행이 됐죠, 그죠? 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 매일 들은 소리가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차 과목이 뭔지, 이차 과목이 뭔지 뭐 등등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지 않냐 싶어서 이걸 제가 뭐 다시 언급하는 것은 어 사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이차 과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 하나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하나 그두 개를 가지고 간단하게 최시간 OT를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이고 서울에 지금 온지한 30년 됐거든요. 근데 말이 잘안 바뀌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사투리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근데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에, 참고를 하시면 요즘은 t v 에서도 많이 하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뭐~ 뭐~ 어, 말을 못 알아듣겠다든지 뭐~ 그래서 수업을 못 듣겠다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에,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 제가 함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 이차 과목의 공부 방법입니다 이차 어, 과목을 이제 득점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음~ 처음 시작할 때 음, 2차 과목이 이제, 과목이 몇 개입니까? 과목이 4개죠. 4개. 득점은 300점. 300점. 2차 과목은요, 과목은 4 과목이에요. 4 과목. 4 과목. 네 과목인데, 4 과목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처음에 이 공시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세법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게 이제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공시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네 과목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네 과목의 공통점. 보시면 공통점이 뭐예요? 그죠. 전부 다 끝이 뭐로 끝난다. 법으로 끝납니다. 법.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계론, 음, 1차 과목에 계론이 있는데, 계론은 경제학이에요, 경제. 부동산 경제학.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그니까 러 다섯 개 과목의 법. 그 다음에 계론, 어, 경제학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렵죠. 일반인들도 법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사회 과목이 아니거든요. 어, 법이 어렵습니다. 법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법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문이에요, 조문. 법조문. 그시험법가딱 적여져 있어. 요 요게서 내겠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계론은 시험 범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무슨 무슨 학, 그 다음에 무슨 무슨 계론. 끝이 계론 내지는 학으로 끝나는 과목들을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법학계론, 경제학. 그죠? 이 끝이 학자하고 계론자로 끝나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 범위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개론이 이제 여러분들 개론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범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서에서 다루지 않는 정리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론의 시험 특성상 어쩔 수 없지 않느냐를 생각합니다. 근데 법은 시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문 안에서 무조건 내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그 조문에서 문제를 내기는 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조문 같으면 괜찮은데 그 조문에서 굉장히 구숙에 있다든지, 그 다음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다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버리면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차후에 제가 설명드리라고, 전부 다 법으로 끝나죠, 법. 어, 법으로 끝나는데 점수가 1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공포이 몇 점입니까, 여러분? 만점이 100점이죠. 중개사법도 100점. 그 다음에 공시가 60이죠. 세법이 40.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 오늘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고, 어, 24년 35회 시험에 합격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렇 자, 공법 목표점수가 보통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인데, 보통 만점이 100점이니까, 목표점수를 몇 점을 잡아요? 우리 시험 기준이 과락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락이 몇 점이냐면, 40이죠. 그죠? 그럼 통상적으로 몇점 이상이면 합격을 해나요 60이죠. 60. 그러니까, 공법, 여러분, 보통, 시험 시작할 때, 몇점 정도 목표로 잡아요? 어? 60. 중개사법도? 60. 60이 아니라 6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공시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몇 점을 봅니까? 60 이상. 보통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시작하는 게, 이렇게 시작을 한다, 이 말이지. 그데 제가 이 설명을 왜 할까?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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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이 잘 됐기 때문에 할까? 잘못됐으니까 할까? 그렇죠. 잘못되서 가는 거죠. 잘못돼이 전략은 아니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렇게 하면 시험이 떨어져요. 이게 통상적으로 떨어지는 비법, 비법이 고 떨어지는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안 돼. 떨어져요. 이거. 그래서, 네 과목인데, 공법 60, 그 다음에 중개사법 60, 공시세법 60 전략을 잡으면, 전략을 잡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각 과목을 동등한 비율로 공부를 해야 돼요. 동등한 비율로. 자, 어저께, 며칠 전에 수능이었죠, 수능. 그 수능이었잖아요, 그죠? 수능인데, 어, 문과의 체질이 좀, 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초, 중, 고를 다니면서 문과의 체질이 좀 있는 애가 있어. 그리고 어떤 애는 보니까 이과의 체질이 좀 있어. 근데 얘는 막 수학문제를 보면 기급을 하는 거야. 근데 책을 읽고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근데 걔한테 수학을 갖다 계속 가르치는 거야. 계속 열심히 하라고. 그럼 좋은 전략입니까? 별로 좋지 않은 전략입니까? 아, 이러니까 거든요. 물론 다 하면, 다 잘하면 좋은데, 문과의 특성이나들은 문과 과목에 조금 더 득점 전략을 더 높게. 대신에 뭐하는게 있죠. 그니까뭐하는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악의 기준은 아니잖아. 사람이 뭘 하다 보면 기계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현강도도 못 가거든요. 진짜입니다 무서워가지고 행동도 못 가고 그다음에 핸드폰에 어떤 앱도 다운 안 받아요 혹시 무서 혹시 바이러스들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최소한 말고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신에 뭘 잘하냐면 뭘 분석하고 이런 거를 뒤에 또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 내지는 체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짤 때도 마찬가지로 6 개의 과목을 갖다가 전부 다 육십 전략으로 짜면 안 좋은 이유가 동등한 비율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내한테 어떤 좀 체질에 맞는 내가 좀더 접근하기 편한 과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과목은 어떤 전략으로 짜야 되고 조금 고득점 전략으로.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이거는 진짜. 정말로 어떨 때는 책도 넘기기 싫을 정도로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방어적으로. 그래서 과목 득점 전략을 60, 60, 60 이상을 잡아가지고 180 이상을 받겠다라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렇게 안 좋고 첫 번째는 전체를 갔다가 180점을 받겠다. 전체를 180점. 전체를 180점 으로를젖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여기에 이제 동차를 하시는 분도 있고 2차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에,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어, 장, 올해 이제 1차가 됐단 이야기죠. 죠 그렇죠? 됐는데 1차를 갔다 가 공부를 하다 처음에 공부할 때좀더 동차를 공부를 하거든요. 1차, 2차를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이 1열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평가가 무슨 평가냐면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60은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보통 통상적으로 공인유계사 공부를 시작할 때, 어, 공인유계사 공부를 쉽게 조금 한번 해보겠다라고 접근하는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절대 평가 때문 아닙니까? 60은 못 받겠나? 그럼 60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나? <laughs> 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사무실에서 문제를 갖다가 지금 출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모의고사람 치를 겁니다. 오늘 첫날부터 흑뭐 놀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시험을 갖다 합격 당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치를 거거든요. 조금 이따가 시험을 치를 건데.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를 치르면 여러분몇점 넘니까? 시험 치는데 몇분 걸려요? 원래 이제 사십 문항에 주어진 시간이 5 0분 주거든요. 5 0 분을 주고 내 제가 문제를 좀 이따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시험 여러분들한테 몇분 드리면 되냐? 오십 분을 드려야 돼요. 50분을 안 줘도 됩니까? 1시간 반?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1시간은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50분 중에서? 50분. 빨리 이야기해라. <laughs> 얼마나 <laughs> 필요합니까? <웃음> 필요한 시간 몇 분? 뭐 1분이면, 5분이면 안 되나? 그죠? 5분이면 충분하잖아요. 5분도 많다고 나는 생각해야 되는데. 읽을 필요가 없죠? 뭐 하면 돼요? 그치, 찍으면 되잖아. 그래서 첫날부터 뭘할 거냐면 찍는 연습을 시켜야 될 겁니다. 필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하거든 찍는 것도 방법이 있죠. 프로 선수가 찍는 거하고 아마추어들이 찍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찍는 거, 그 다음에 문제를 고르는 거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도 충분히 할 겁니다. 그 찍었습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60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시험을 치를 거거든요. 그거 찍었어. 몇점 받아요? 몇몇점 나와? 네?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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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2 0점이 일반적인 경우겠죠. 20. 빵점이 아니잖아요. 실력은, 실력은 빵이잖아. 어, 실력은 빵이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그죠. 근데 점수는 20점이에요. 이게 객관식이에요. 이게 객관식. 주관식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몇 점이 나오냐면 빵점이 나와요. 주관식은 빵점이 나오는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몇 점이 나오냐면 20이 나온다고. 근데 몇점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2차 과목에서 필요한 점수는 과목별 60 아닙니다. 완전히 벌써 지우셔야 돼요. 리셋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몇점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180이 필요한데 몇 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 60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2차 과목에서는. 60을 받고 시작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몇 점을 받으면 돼, 이제. 설마 이걸 못하는 거 알겠지? <laughs> 몇 점을 받으면 돼요? 그렇지, 120을 받으면 돼. 그죠? 그런데 몇 과목이야? 에? 세 과목이잖아. 과목, 과목별로 몇 점을 한몇 점을 더 받으면 돼. 지금부터 몇 점을 더 받으면 돼. 40을 더 받으면 돼. 40을. 지금 은몇 월인데요? 시험이 언젠데? 몇 개월 치는데, 몇 개월도 공부를 하는데? 어? 1년이죠? 을 공부해가지고 40을 더못 받는다고? 한 문제가 몇, 한 문제 몇 점인데? 2.5. 2.5. 40을 받으려그면 2.5를 받으려고, 하면 받으려고 하면 몇 개를 더 맞추면 돼요? 40단누기 2.5. 빨리 해라. 수학도 안 되고 법도 안 되고. <laughs> 16개 아이가. 16개. 맞잖아요. 그죠? 그 16개를 맞추면 된다니까? 그러면, 그러면 1년이잖아요. 1년. 1년. 한 달에 몇개더 맞추면 돼? 맞죠? 한달일점 오, 맞춤 우수한 성적을 할게요. 자, 단순한 숫자놀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에, 우리가 이제 공부가 왜 자꾸 길어지고, 와, 1 년이 와, 1년 가지고는 도저히 공인중개사는 안 돼라고 생각하냐면 전략이 없어서 그래요 전략. 그럼 전략을 짜지, 짜기는 짜지, 짰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지 원점으로 돌아와요. 항상 전략을 갖다 굉장히 많이 짜, 치밀하게 짜거든요.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 거의 어, 매월 짭니다 매월. 매월 매월 수정 점수 수정 과목 수정 매월 짭니다 매월 짜는데 항상 돌아갑니다 원점으로 그 원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방법으로 돌아가요 절대평가 시험을 혹시 절대평가 시험을 치르 치본 경험이 계신 분 절대평가 시험을 치르본 경험이 계신 분? 자 운전면허증은 빼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빼고 운전면허증 빼고 자 운전면허증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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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평가 시험을 치르본 경험이 계신 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있어봐야. 있어봐야. 잠, 잠시만. 있어봐야. 있어봐야. 뭐냐. 한두 분이 한두, 한두 분이.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한두 분이 치료본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공부를 뭐 했냐면 상대평가 위주로 공부를 했고 몸에 뭐가 체득이 딱 되어있냐면 상대평가 위주로 딱 체득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는 누구를 제껴야 돼요? 상대니까 남을 제껴야 돼요. 남을. 다른 사람을 제껴봐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 체크해야 돼. 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시험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치는 시험이 뭐야 무슨 시험이에요? 네? 무슨 시험입니까? 자격증 시험이잖아, 자격증 시험. 자격증 시험. 자격증 시험은 누구를 뽑는 시험이에요? 그죠 우수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수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수능은 우수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고 고시는 우수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라 등수를 매긴다고 1 등부터 해가지고 골등지 줄을 쫙세워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자격적 시험이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고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라고 그래서 몇 점을 기준하냐면 6 0을 넘으면 공인중개사라는 업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국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다 자격. 정을 준다니까요 그럼 자격증을 받았어. 근데 올해 시험에서 만약에 100점을 받아가지고, 100점 만점에 100점, 정당 100점을 받아서 수석으로합격했다니까요 자격증이 몇장 놓습니까? 한장 놓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자격을 취득했잖아. 그러면 뭘 하겠어? 중개업을 하겠지. 중개업을 하겠지. 잘 해? 몰라. 몰라. 이게 캐션마크라니까요 이거는. 잘하고 뭐라고는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꼴등이 중계업을더 잘할 수가 있어요. 학원 다닐 때 보통 보면요. 공부가 별로 안 되는데 인성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퍼주기도 하고, 근데 본인 점수는 잘안 나오는데 맨날 웃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학교을 하죠. 업하면 날아다닙니다. 근데 혼자서, 상대평가 시험처럼 혼자서 막 뛰어가지고 막안 보여주고 막 공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가봐야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중계업을 갖다 잘하는 거는 점수하고 상관이 없단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정을 딱 일하셔야 돼. 뭘해드 되시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감옥별 60 전략이 아니란 약이지. 어떤 전략을 잡아라? 총, 점에서몇 점? 응, 180 전략을 잡아라. 그내 네 점수가 몇 점이다. 지금 현재 몇 점이더라? 네? 60이요. 에 180이면 60이에요. 그리고 60점으로 친다 그러면 몇 점을 출발한다? 20점으로 출발한다니까 20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게 조금만 더. 근데 조금만 더 하는데, 이제 어떻게 더할 것인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 점수가, 이 점수가 낮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나는 뭐를 따는 게 목적이 있더라? 60점을 이상을 받아가지고 자격을 취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이 따로 있어, 없어요?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공부를 절대로 하면 안 되냐면요. 파고 들어가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파고 들어가는 공부. 그죠? 책이 없는데 막질문 하고 파고들어 공부하는 분들이 그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이 질문 같은 걸 받을 때뭐 모든 질문을 다 봤는데 질문을 받아보면 공부를 어느 수준까지 하는지 알수 있는데 시험 범위를 벗어나서 공부하는 분들 내지는 그 범위를 벗어나 궁금해할 수는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 벗어나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 수험의 기간은, 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어, 본인 스스로 생각해 됩니다. 그러면, 아, 나는, 아, 한, 자, 자꾸 궁금한 거야. 책이 없는데 자꾸 궁금한 거야. 근데 궁금한 거는 괜찮은데, 궁금한데 알고 싶어. 그래, 막 찾아다니시아가죠. 아, 그럼한 5년 걸리겠구나. 그래, 지금 대학에 다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합격을 못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학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굉장히 안 좋은 공부입니다. 근데 그게 선학의 기준이 아니고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 목표 의식이 없어지면 공부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몸에 체득 체드, 체득화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에 체득화돼 있는 분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공인 중개사 시험을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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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몇명 중에서 몇 명, 만 명에서 한명 놓을까 말까 합니다. 로또 확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있, 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에, 그런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에도 이런 프로 선수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 공부에 프로 선수가 있잖아요. 인성은 더러은데 어, 보면 사람 계약해. 사람이야, 계약해. 인성은. 그런데 책만 주면 공부는 잘해. 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어, 뭐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합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유튜브에서 우리가 뭐 3개월 만에 합격했다 뭐 4개월 만에 합격했다 훅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돼 그러니까 앞에 생애 때 있어요. 3개월 만에 합격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나오는 3개월 만에 합격했다. 내지는 4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말 앞에 생애 때 말이 있는 거 아시나요? 혹시 응? 어? 생애 때말그 전에 2년 동안 죽도록 하고 어? 3개월 동안 더 죽도록 했다. 그래가 합격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3개월 만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최한 보세에 여기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는지. 용어를 바라니까 여기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것은 과거에 학창시절에 법을 전공을 했고, 어, 법을 전공을 했고, 또 공방 경험이 있고, 어, 그랬을 때 가능한 이야기지 완전 생 초보자가 어,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목별 감옥별 60점 전략은, 시험에 떨어지는, 그죠?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전체 180점 전략을, 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180을 짜야 되겠죠? 그죠? 180을 짜야 되는데, 그면 어떻게 짤 것인가? 아 요게 이제, 관건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어, 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제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공부를 이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잖아요. 그죠?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을 보면 이렇게 뵈면, 필기구도 가져오시고, 빨간 펜, 필기구 안 가져왔네? 아 있어 있어 그렇지. 형광펜 꺼내고 막 이렇게 수업을 듣거든요. 첫날. 아 그래가지고 열이가 막 하늘을 찌릅니다. 눈빛이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야, 완전히 살아 있고 지금. 한보자 오늘 확오다 다, 씹어버리니까. 이런,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신데. 아 첫날부터 수업을 그래 드릴 필요는 없다. 그냥 뭐한 (10일) 정도는요. 저는 뭐 이렇게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기할 필요도 없고 필기해 봐야 필기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제가 보지도 않을 거고. 어, 그 다음에, 나중에 집에 가면 본인이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써놨는지도 구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 무것도안 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업을 듣다 보면, 2차 과목에, 이제 1차 과목도 그렇지만 2차 과목 수업을 듣죠. 그러면, 어, 어떤 과목은 내용이 귀에 쏙쏙 들려. 와, 수요 공급을 하는데, 오, 재밌어. 감정평가를 하는데, 와, 이씨, 와,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거야, 이게. 그리고 세법을 하는데, 와, 이게 바로 저거였네. 등기를 하는데, 그래, 바로 그거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어,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없는데, 대부분 없는데, 간혹 하다가 사람마다 그게 꼽히는 과목이 있다니까요. 공법을 들었는데, 공법을 들었는데, 와,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뭐, 굉장히 희박한 상률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내하고 적성이 맞는 과목이에요. 애들한테도요, 똑같은 책을 펴놓고도 보면, 걔가 부모님들이 읽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난히, 유난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책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어, 그게 인문학이 되든, 과학이 되든, 수학이 되든, 그죠? 뭐가 되든, 걔들이 좋아하는 부, 파트가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가다 들을 때, 이제 우리 한 주가 지나가고 다음 주두 주가 될 건데, 필기할 필요도 없다는 게, 이렇게 들으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이게 수업한 게, 날라갑니까? 항상 남아있습니까? 어, 남아있죠. 남아있죠. 어디나면동생이다 남아있어요. 동생 들으면 다시 들으면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먼저 듣고, 어느 과목이 내하고 맞는지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와닿는 게 있다니까요. 와닿는 게, 와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와닿. 뭔가 와닿. 와닿는다. 와닿는다. 와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죠? 내하고 궁합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과목은 뭘 확률이 높아요? 점수를? 60보다는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요. 받는다는 건 아니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지. 와, 그런데 수업을 들었는데 와닿는 게 아니고요. 그죠? 자꾸 내하고 멀어지는 거야. 와, 뭐, 잠밖에 안 오는 거지. 그뭐 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점수를 6 0보다 낮게 받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걸 먼저 파악해야 돼. 그걸. 통상적으로 그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이제 그 파악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특 예, 득점 전략을, 아, 그래도 점수를 잡을 필요 없습니다. 아, 와다러니까 이거는 80. 그 다음에 좀 멀어지니까 이거는 50.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선별을 이렇게 나름대로 감옥의 특성, 뭐 등등을 갖다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중점을 두고 해야 될 파트 파트고 그 파트 안에서 공부를 어, 저는 이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 공법이란 과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 와닿게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 눈에서 자꾸 멀어지게 해가지고 어,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되니까 스스로 학원에 안 나오고 사라지게 할지 그거는제 책임입니다. 그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붙고 숨을 추든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학원에 나와서 재밌게 하게끔 제가 할 테니까. 지금 인터넷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 듣는 분 계신데 어, 강의를 5분 듣다가 끌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와, 뭐야수 어떻게 했어.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근데 한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음,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는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어, 떤 과목의 특성을 봤을 때그 과목이 과연, 과연, 나에게 어느 정도 와닿는지, 어, 여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걸 왜 그러냐라니까, 어, 2차 과목은 전부 다 끝이 아까 공통점이 뭐로 끝이 났나요? 법으로 끝났죠. 법. 이 법은요, 법은, 법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 그 다음에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 그렇겠죠. 그죠.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어떤 그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식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상식으로. 상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법에 담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 상식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을 벗어나버리고 사람 간의 약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규범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갖다가 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법은 약속이에 약속. 약속. 규범이에요, 규범. 그러면 규범을 만들 때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규범을 약속으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용어라는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을 갖다 접하는 게 아니고 법을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법을 누구든지 접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법을 접해요? 안 접해요? 첩어죠 빨간불은? 건너면 안 돼. 그게 뭐야? 빨간불은 건너면 안 된다는 게 약속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래 받다니까요 파란불은? 뭐, 건너도 되고. 그죠? 근데 그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말, 용어가 필요해. 글자가 필요하거든. 그 글자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글자가 어떤 용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빨간불은 건너면 안 돼. 파란불은 건너도 돼. 라는 것, 라는 것처럼 뭐가 필요하냐면 약속이 필요하고 그 약속을 규범으로 용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 용어가 제일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일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와 공인중개사는 안기할 게 많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안기할 게뭐 공법은 특히나 뭐라고 얘기하면2차 하만 하시는 분들 또는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와 공법은 안기할 게 많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공법은 안기할 게 많다. 홍법은 암기할 게 많다. 라는 말은요, 뭐는? 법은 암기할 게 많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법을 외우는 바보들이 있어 없어요? 법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법을 왜 외워? 법 바뀌는데. 바보들이 법을 외우지. 우리나라에서 법을 전문으로 한 사람의 집단이 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누굽니까? 변호사, 판사, 검사. 가들 법을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어? 모르, 안 외웁니다. 모르는 게안외온다니까요법외표뭐 있어. 법, 법 조문이 다 있는데. 사법 시험을 치러 가면요. 법전을 줘요. 사법 시험 치러 가면 이, 이, 이 두께가 이 정도 되는 법전을 준다고. 보고 시험 치라고. 아, 몰랐구나. 아, 뭐도 모를 수 밖에 없지. 진짜 줍니다. 진짜 법전을 준다니까요. 법전을 주고, 법전을 주고, 막 써요. 법전을 보고. 그러니까, 법은요, 법은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고 뭘 하는 거냐. 법은요, 법학은 해석학이에요, 해석학. 해석학. 법학을 해석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을 수업을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도 수업, 수업을 들었을 겁니다. 의사표시라는 게 있거든요. 의사표시라는 게 갑이 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을이 을이 갑에게 변제를 갖다가 매듭매치를 하기로 했는데 변제를 안 했어. 근데또 변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 있겠죠. 있겠죠. 근데 그게 동일하게 해석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걸 만약에 만약에 어, 학자들이 해석을 했어, 그걸니뭐라 그래? 그걸 학자들 이 해석하면 그게 학설이야. 아, 그게 학설이 야 학설 학설. 학자가 열명이 있는데 아홉 명이 동일하게 해석하면 다수설, 한 명이 다르게 해석하면 소설. 판사가 해석하면 그게 판례야. 그게 판례야. 그러니까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법학은 흥분했네. 전날부터. <laughs> 어. 법학은 해석입니다, 해석. 자, 갑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폭행했거든요. 폭행, 갑이, 을을 폭행했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소가 되겠죠, 그죠? 기소가 됐어. 근데, 폭행을 했는데, 당한 사람은 폭행이라고 야 하고, 한 사람은 폭행이 아니래. 정당방이래.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폭행이라는 사실관계는 있다니까? 사실관계는 있는데, 그게 폭행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중당방에 대해서 무죄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 법조문은 정해지않안정해지정의지있다니까요 그거가 그러니까 그게 뭐의 차이다 해석의 차인 이 겁니다. 해석. 그러니까 법을 전공한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들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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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야들 사람을 갖다가 혹한다니까 요 사람을 갖다가 들으면 끔말 아, 그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 평생을. 그 우리 정치인들은 대부분 전공자들이 뭐가 맞습니까? 법을 중고는 사람들이 많죠. 뭐가 뛰어나기 때문에 음변이 뛰어나. 음변이음변이음변이 니는 뭘 중고해 놔. 아, 저도 법을 중고했습니다. 그니까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등등. 그래서, 그래서 안개게에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자 어떻게 들어가했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는 책을 보다 보면 오늘 설명, 오늘부터 설명할 건데. 듣다가 보다가 생전에 처음 들어본 용어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있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겠습니다. 엄청나겠죠,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것부터 이해돼요. 그걸 먼저 익히셔야 돼.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시험에 뭐 나오는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용어들이 새로운 거 나오면 그 용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크 체크 하셔가지고 용어를 계속 익히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고 책이 읽혀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셨다시피 책에 글자가 빡빡하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책을 한 페이지를 읽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설을 볼 때도요, 소설을 볼 때도 등장인물, 주인공의 이름이 어려우면요, 그 소설이 안 와닿아요. 삼국지를 혹시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삼국지에 등장인물이 엄청 많잖아. 엄청 많잖아. 읽었는데 재미 있는데 누가 누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그다시 상구 쟤 여러분인데 두 번째 그때는 이 적었어요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도 습관적으로 어, 국내 소설이고 외국 소설 같은 거 읽는데 어 인물이 많다. 그러면 적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내가 파악을 하면서 쉽게 읽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안 되더라고. 사람 이름조차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학을 시험을 쳐야 되는데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문장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기를 꼭좀 그래드립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지금 이야기했네요. 첫 번째 어떻게 수을 들어라. 어 누워서 들어도 됩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편안하게 들어, 편안하게. 그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두 번째는 어디에 집중적인 시간을 투자냐면 용어에다가 어, 집중적인 시간을 투자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존등기가 뭔지, 가등기가 뭔지, 그 가등기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게 그게 주체와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를 먼저 여러분들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거는, 어, 처음 하시는 분이든, 그 다음에 혹시 작년에 공부를 하신 분이든, 에, 제 입장에서는, 어,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시, 두시는 공부가 아마 여러분들이 에,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들어라고 해서 제가 팔짱을 끼고, 약간 허리를 제긴 상태에서, 두 번째는 들으면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된다? 영어죠영어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때 우리가 예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습이 있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복습이 있죠? 예습, 학습, 복습. 3단계로 오고 있습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업 듣고 있으니까. 그죠? 예습이 좋아요. 복습, 효과적인 공방법이 부 예습이겠습니까? 복습이겠습니까? 예? 네? 무슨 습? <laughs> 예복습 이래 들리네, 예복습. 그죠? 어, 예습일 수도 있고, 복습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습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복습이 효과적인 거예 지금은 뭐가 효과적이다? 어, 지금 복습이죠. 예습 못 합니다. 뭐 아는 게 있어, 예습을 하지. 아, 아는 게 없잖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예습을 한단 말이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복습이 효과적이고, 이제 공부 어리도 됐어. 그러면 뭐가 효과적일까요? 예습. 그러니까 지금은 뭐 때문에 복습이 효과적이냐면 용어가 안돼 있어요. 그 책이 안 읽혀져. 여러분 지금 책한 페이지 읽으라 그러면 시간이 10분 걸릴 수 있습니다. 10분 걸린 10분이 걸려 가지고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남는 게 짜증이 막 나죠, 짜증이. 머리에 남는 건 짜증입니다. 내용이 짜증나. 내용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짜증이 기억나죠.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용어가 안돼 있고. 그죠? 안돼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책이 읽혀진다, 안읽혀진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습 자체는 아예 승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용어를 갖다가, 나중에 공부할 때, 용어를 복습을 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근데 모든 과목을, 용어를 복습 너무 좋은데, 모든 과목을 용어를 공부할 수 있으면 막 뭐든 좋은데, 여기에서 직업이 공부인 분 계십니까, 혹시? 없잖아요. 초, 중, 고까지는 직업이 공부예요. 근데 대학 들어간 이후부터는 직업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여기 주부님들도 계실 수 있고 직장 다니는 분 계실 수 있고 어,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어 학교 다니면서 하, 자기가 해야 되는 학교에서 공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걸 부수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이 한정적으로 밖에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정적으로 날때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 용어를 복습하시기를 꼭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습은요 내용에 대한 복습이 아니고 어, 뭐에 대한 복습. 어, 용어에 대한 복습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그러라는 게 아니고, 당분간, 아, 여러분들이 용어가 익혀지고 책이 읽혀질 때까지는 용어에다 중점을 두는 게 제일 어, 지름 길이고 빠른 길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어, 다독이냐, 정독이냐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르게, 어르게 이름 정독 같아요. 다독, 이거는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뭐제 말고도 언급을 할것 같아요. 다독이에요, 정독이에요? 그죠? 그죠? 달라요, 이것도. 때, 때에 따라 달라요. 어. 처음에는 뭐가 맞고? 다독이 맞죠? 왜? 읽혀져, 안 읽혀져? 안 읽혀지잖아. 책한 표지 읽는데 뭐 20분씩 걸리는데 그 정도 가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다독이 맞고, 그죠? 다독도, 그 전체를 읽는 다독이 아니고 용어 중심으로 스킵하는 다독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서 용어가 익혀졌죠? 그러려면 전체 내용 파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을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소설이나 시를 비유를 해볼게요. 소설을 볼 때도 한번볼때 하고 영화로 이야기하자. 음, 제일 쉬운 게 영화. 눈으로 보면 되니까. 영화를 한번볼때 하고 두번볼때 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르죠. 혹시 영화를 두 번, 세번 보신 적 경험 있습니까? 어떤 특정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세번 보신 경험. 책이 내지는 시집이, 수필집이. 너무 나한테마음이 들어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여러 번을 보신 적이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똑같, 처볼 때하고, 두 번째 볼 때하고, 세 번째 볼 때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완전히. 술 먹었을 때 읽을 때또 달라요. 아, 진짜라니까? 영화를 그냥 볼 때하고, 술 한잔 먹고 볼 때하고 또 다른, 게 그러니까 와닿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뭘볼 때, 뭐가 필요하자면요 다독이 필요한데, 용어가 익혀지고 나면, 정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내용 파악이 되고, 그 내용이 내한테 와닿는, 그, 그 내용이 용어 파악이 된 다음에, 내한테 탁!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고민되지 않은 것들이, 아, 이런 문장들이 이런 의미로 전달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스킵을 하면서 용어 위주로 공부를 하십니다. 자, 세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처음에 공부할때 어떻게 하라고요? 뒤로 적히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적히면서. 두 번째, 어휘중심의 공부를 해야 된다? 용어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용어를 어떻게 해라? 용어를. 여러분 보면서 계속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익히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뭐가 열리기 시작하냐면 내용이 열릴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그 내용이 전달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법을 공부하는 첫 번째 원리원칙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1년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9월이 되고 8월이 돼도요, 아직까지 용어가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뵈면 그때도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먼저 용어를 익히셔야 됩니다. 용어를 익혀야지 내용이 들립니다. 아무리 시험에 넣은다고 별치고 현금매치라고 해봐야 순간적으로 알 뿐이지 그걸 가지고 시험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져가 봐야 쓰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손에 쥐어줘도요 작동법을 모르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데 짱돈만 줘도 짱돌을 천번 연습해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으면요. 핵무기보다는 짱돌이 더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한테 맞는 무기를 장착하려고 그러면 그 사용법을 내가 서로에 정확하게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법 전공자가 아닌 분들, 그냥 설령 법 전공자를 하더라도 공법 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는 뭐 따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기초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 문제풀이에서라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 시험 치기 전에 방향성을 설정할 때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시험들이 치른다. 뭐, 수능도 치르고, 공무원 시험도 있고, 고시도 있고, 우리 시험도 있고, 각종 자격증 시험이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은요, 모든 시험은, 여러분 치른 시험이 몇회입니까 35회죠? 그러면 그 전에 치렀던 시험들이 있겠죠. 34, 33, 32, 31, 30뭐 이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29년도에 나와 40문제가 출제가 됐고, 어, 29년도에도 시험이 치러졌을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그죠? 그럼 이때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뭐 중량 문제가 됐겠지.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중량은 됐겠지.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그렇지.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그렇죠.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그렇죠.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어. 자, 하기 전에 한번야기할게요한번야기할게요 하나만 하나만 3점 시험을 치렀거든요. 어, 이 시험 문제가 이제 치렀잖아. 좀 이따 여러분 모습 친다니까. 진짜로? 어. 그러면 이 시험 문제가 얼마 전에, 불과 한달 전에는요, 이 시험지를 받기 전에 수험생들은 엄청나게 궁금했을 거야. 아, 오늘 어떤 문제가 놓을까? 문제 쉽게 놓게 해주세요. 뭐, 빕니다. 뭐,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교회 가서 빌기도 하고, 막 비는데, 뭐 아무리 빌어봐야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시험은 안 들어준다. 제, 제발 뭐, 찍어도 맞추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죠? 부처님과 이 하나님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안 들어준다. 네가 찍어서 맞추면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안 들어줘. 그런 거는. 그죠? 자 근데 34회 시험 문제가 있을 건데 요 아래 몇개났을까 빨리 가라 시간 없다 다시 할게 질문이 이해가 안 됐구나 34회 시험을 한달 전에 치렀을 까 아닙니까 한 달도 안 됐잖아 한 20일 전에 시험을 치렀잖아 그때 요 교실에 앉아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은 얼마나 마음 졸았겠습니까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출 시험이 치러졌잖아. 치러졌잖아. 그러면 이 시험은, 이 시험은, 그 앞에 치러졌던 시험 있잖아요. 5년. 안에서, 안에서, 몇 문제가 나왔을까? 에? 몇 문제 가 나왔을까? 오이! 70% 나왔다니까. 별거 아닌데, 굉장히 심각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33일 해볼게요 33회. 33, 33, 33, 33, 33, 33, 3 은! 응! 요 앞에서! 몇프 나왔을까? 그렇지, 그렇지. 70% 왔다. 그럼, 다시, 다시. 아, 별로 재미없습니까? 아, 그 재미있습니까? 아, 네, 됐어,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은 재미있어야 된다, 무조건. 안 아, 그러면, 보따리에서 집에 간다. 아. 한불 하더라도, 오늘 하지 마. 환불, 오늘 하지 말고 다른 날 해야 돼요. 오늘 한불 하면 제회를 자를 수 있어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오늘 한불 하지 말고, 다른 날, 다른 날, 다른 날꼭 부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 2회 시험을 치를 거 아냐. 그죠? 그럼 이거는 앞에 28, 27이 있을 거 아냐. 이 시험에서 몇 프로 나왔을까? 그래. 시험 원래 그래요. 우리 시험은 그렇겠어요? 운전 면허증은 앞 시간에 치렀던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여야 된다니까. 1시간 전에 치렀던 시험고똑같잖아 아이가 운전면허증 그렇잖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은요. 모든 시험은 모든 시험은 기출 문제를 반복 출제합니다. 근데 기출 문제를 반복 뺏겨서 출제하는 게 아니고 매년 뭘 출제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몇 프로는 7, 80%는 뭐조차도 고시조차도 고시 고시도 그래 고시도 뭐 고시가 뭐, 뭐 5년 전에 기출 문제고 갑자기 이상하게 오래 네. 어, 치르는 모든 문제가 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고시도 그런데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는 70%가 문제가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알아 몰라. 알지 그거 맞춰서 합격해보네. 모네. 모해 그걸 합격을 못한다고 그걸 못한다고 그래서 몇 점을 더 받아야 돼요? 15점 정도를 더 받아야지 남을 재끼나 간다니까요. 그렇잖아. 그래서 공무원 경쟁률이 100대1이야. 옛날에 100대1도 많아잖아요 100대1인데, 공무원 경쟁률이 100대1이라. 100대1이면, 100대1이면, 자, 모의자를 치렀거든요. 심이한달 남았는데. 근데, 69점 받는 수험생들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있겠죠? 그럼 평균 85점 놓으나가 가를 경쟁자로 생각할까, 안 할까? 경쟁자로 생각해야 안 해. 아예 가로 밖으로 빼내 빈다니까요 실제 경쟁률이 한 3대1밖에 안 돼. 몇 점끼리 경쟁하냐면, 84, 85, 86끼리 경쟁하는 거야. 아, 서울대 갈 아가, 서울대 갈 애가, 그죠? 수능 모의평가에서 200점 받는 아를 경쟁자로 생각하나? 안 하잖아.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몇점 받으면 돼? 60 받으면 된다니까. 그니까 러 시험 문제가 지금 나와 있어. 35회 문제라. 아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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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진짜 이야기를 내 하면서 너무 답답한 게 이거야. 나와 있다니까. 그 시험 문제가 나와 있다니까. 다 맞출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몇점 받으면 되기 때문에. 60은, 아이, 목표는 60은 아닙니다. 60은 아닌데, 이미 충분한 점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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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다니까. 요 안에서. 요 안에 다 있다고, 요 안에. 그죠? 그걸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자면 학원에 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틀기만 틀면 돼. 틀고. 졸아도 돼, 안 돼? 돼! 돼! 깨워줘. 그 흥분해. 서감을확 지르잖아. 그러니까 깨워주니까. 와가지고 졸고. 듣다가 듣는 풍울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듣는 풍울이 있습니다. 시험은, 나중에 뭐, 시험치 내년에 여러분들, 어, 24년도 시험치러 가기 전에 찍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특강을 한번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합격할것 같아요? 감각으로 합격할것 같아요? 음, 실력 아닙니다. 감각입니다. 답이 답이 3번. 왜 3번인데 물어보면 몰라. 그건 모르겠어. 근데 왜? 3번 같아. 그래가지고 찍어서 합격한다니까요. 그게 이 시험입니다. 그렇게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6과목을 과목을 가지고 갈수 있어요. 6과목을 못 가지고 가는 분들의 이유가요. 답이 3번 같아. 3번 맞아. 왜 3번인데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아니다. 내 공부 덜 됐다. 난 대답할 때까지 더할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완벽을 기하는 거지. 예. 그래서 시험 수험 기간이 길어지고, 1차만 하게 되고, 2차를 포기하게 되고, 기간이 길어지고, 등등.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3번이죠. 왜 3번인데 물어봤을 때, 그죠? 뭐, 3번 같은데, 그냥? 3번을 많이 봤어. 맞아, 그 3번이야. 그걸 합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은 실력보다는 뭐가 합격할 확률이 높다? 감각입니다, 감각. 그런데 감각은 누구한테 살아있어요? 누구한테 감각이 있겠어요? 그래. 꾸준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뭐, 탁구를 치든, 골프를 치든,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똑같은 공이 들어오면, 야구선수가 똑같은 공이 들어오면 홈런을 칩니까? 아니지 않나? 잘 쳐봐야 메달인데. 사말 아이가, 사말? 열번 중에서 3번안 다친다니까요. 똑같은 공이 들어와도 그죠. 그게 그러니까 그때 감각이 뛰어날 때 하는 거야. 그 감각은 연습 많이 하고 계속하고 결국 뭐냐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감각은 계속 커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출 문제를 계속 풀면서 그 감각을 키워나가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상중하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당 나올 줄 아는 것은 상도 아니고. 그죠? 중. 그 중에서도 뭐예요? 중하 예만 맞추면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요건 아마 제 말고도 아마 다른 교수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려고 하면 안돼 어려운 문제를 뭐 하고 간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버리고. 버리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버리는 겁니까? 나중에 가져오면 됩니까? 나중에 가져오면 돼요. 나중에. 뭐가 됐을 때? 중하 이상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갖다 내가 확보했다는 확신이 들고 그 느낌이 와야 하나요? 오죠. 아, 나는 올해 시험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공법은 부 반타작을 할 자신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보여요. 문제들이 약간 그보다 수준 높은 문제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의 득점 전략이라든지 공방법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까? 절대로 과목별 6 0점은 아닙니다. 몇 점? 총점 180 이상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180 이상을 받기 위해서 어느 과목에서 60 이상을 받고, 어느 과목은 50을 받고, 어떤 과목은 80을 받고, 어떤 과목은 45를 받고는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파악을 해야 되야돼요 해야 되죠. 파악 해서 어떻게 하겠고습니까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 된다니까요. 시험에 문뭐 오는데 해봐야 몰라, 지금.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전체 과목이, 내 과목이, 2차 과목이 전부 다 법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은, 법은 규범이고, 규범은, 규범은 약속이고, 약속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어들이 있고, 그 용어가 안 되면 책이 읽히지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어를 먼저 읽혀. 그 다음에 정독이라고 했습니까? 다독이라고 했습니까? 다독. 다도. 전체를 다독하는 게고, 그 용어를 여러 번 보면서 읽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딱 시작이라잖아. 시작이라면 우리가 공부할 게 있어, 없어? 기출문제 다 나와 있다니까, 지금.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어디는 수업을 할 때, 수업을 할 때, 어디는 너무 아픕니다, 그죠 어떤 파트너. 수업하다 가눈 너무 아픕니다. 어? 58페이지는 수업을 안 해. 야가. 59페이지도 안 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왜안 하겠습니까? 어? 시험에 노후가 누고를 내가 어떻게 하노? 쌤들이 수업을 뭐로 할까? 우리가 수업이, 여러분들 수업이 허락된 시간이 11월, 12월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 강의인데, 기본 강의 허락된 시간이몇 시간이에요? 32시간. 32강. 설명하고, 줄치고, 책 읽고, 32시간 만에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이라니까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수업을 완강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서? 뺄 거는? 빼고, 수업하겠죠. 그럼 어떤 거는요? 한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무려 한 시간을 넘게 수업을 해요. 막, 피, 막 수업을 하는데 피를 토하고 빨간색부터 형광펜 패치라고 난리가 났어요. 별표하고 와그라까까가 지금 미쳤나 이게 아니죠.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어떤 파트든지 제가 이들다 하는 거래요. 국사를 예를 들면 국사, 국사를 예를 들면 매년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매년 나오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매년 나오는 게있다니까요2일한 번씩 나오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우리 시험도 우리 공법도요. 매년 나오는 게몇 개냐면 1, 2, 개가 있어. 매년 나오는 게 1, 2, 개 있다니까. 불러줄까 지금부터? 그것만 공부해도 합격이아 진짜 진짜 아, 있다니까 오래도다 다 나왔어요. 다 나온 게 신기한 게 아니고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강의한 지 20년이거든요. 20년이면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게 보면 뭐저 뿐만 아니라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거든요. 매년 오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공부만 있겠습니까? 학계론, 민법, 공시, 법령, 세법 있을까, 없을까? 어이도 하니까요. 그럴 때는 목에 피를 토하는 강의를 하겠죠. 그리고 시험에, 놓은지가 20년 동안 한 번도 논 적이 없어. 그리고 노은지 한 15년 전에 한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목, 목에 피를 토할까 목을 좀 쉬어야 되나? 그죠나도 사람인데. 15년 만에, 15년 전에 놓고 문제가 자취를 감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스킵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약 조절을 뭐로 하냐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야 아무 데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수업을 듣기 전에 와가지고, 부산말 쓰면서 뻘쭘하게 키커나가 어떻게 수업을 할지 굉장히, 굉장히 궁금했습니까? 그죠? 근데 수업을 한 50분 했거든요? 50분 수업을 들어보니까, 아, 모르겠, 모르겠는데, 어떻게 자고 하면 나한테 60은 주겠네. 라는 생각은 드십니까? 그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되고, 수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외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실 건데, 사람이, 우리 연예인도 그렇다니, 잘생긴, 그러고 굉장히 이쁜 연예인도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탁 박혀버리죠. 그러면, 가 놓으면, 틀어버립니다. 저도 몇명 있거든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계, 있을 거예요, 아마. 어,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하고 개콘하는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딱딱하고, 공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얼마를 해야 되냐면, 한 달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1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1년을 갖다 호흡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 싫어. 와, 생기게 마음에 안 들어. 뭐,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그럴 수? 그럴 수 없죠. 그래, 야, 아, 다 사회생활 잘 하시네. 누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찍히는 겁니다. 그러고 그래, 그렇죠? 그럴 수가 없잖아. 수업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거든. 그러면 그다음부터 보기 싫다니까요. 그러면 그 과목이, 그 과목이 점수는 당연히 안나 옵니다. 당연히. 저도 애들 있거든요. 애들 학원 보낼 때, 학원도 보내는데, 학원 보낼 때 이런 게 애들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어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실력을 엄청 좋대. 날아다니는데 대한민국에서. 근데 마음에 안 든대. 가지마 바꿔. 아, 바꿔. 죄송사들이 바꿔라고. 면저그 그 선생님이 교수법이나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뭘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1년을 공부하는데, 하, 오늘 20점 출발인데, 내가 40을 못 주겠나, 내가. 아, 그죠? 아, 그리고 곧 나사에서 뭐 개발한답니다. 개발하고, 안 되면, 칩이 있거든요, 칩. 칩을 갖다가 심치를 탁탁탁 꼽아주면, 그냥, 어, 자동으로 답이 찍힐 거. 어,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걱정하지 마시고, 1년을 갖다가 우리 호흡 맞추면, 어, 저는 충분히 가나도니다그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호흡이에요, 호 호흡. 호흡. 서로 봤을 때 웃고, 그 다음에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답변해주고, 어, 또 여러분들이 뭘 하고, 이런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하고 수업을 할때 흥이 나면 좋겠죠. 우리가 이 콘서트를 가든 아니면 어디 가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관객들이 아, 가지고 그냥 듣고 끝이라. 근데 노래가 끝이 는데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고 막, 막 던지고 막 그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앵콜 불러 안 불러? 앵콜 부르지 않나? 그럼 앵콜 부르면서 어떻게 부릅니까? 피를 토하면서 부르잖아 그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빕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끄집어내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여러분, 저도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가지고 역량을 최대한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교수법이고, 여러분들도 앞에 서 있는 강사가 최대한 강의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내한테 니집 네 오늘 가지고 온거다 쏟아내고 가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죠? 반응 잘 보여주고, 그죠? 수업하고 있는데, 어 시작하자면, 아우, 자장해. 앞에 쫙잡 잡히는 거예요 수업하겠습니까? 모한다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어, 랜다라고 계시면은 칭찬글이 있습니다. 그게 교수님들 칭찬글 많이 올려주시고, 어, 그 다음에, 어, 뭐, 선물 같은 거, 주소지가 있거든요. 선물 같은 거막 이래 보내주시고, 저희들은 그, 김영란 법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거막 이래 보내주시고, 또실 강의하시는 교수님들한테는, 어, 돌아가면서 뭐, 커피를 사온다든지, 매 시간마다 뭘 한다든지, 그러면, 그 지도 먹은 게 있는데, 아, 한번 생각해봐. 사람이 지도 먹은 게 있는데, 어, 그냥 강의를 하겠어? 좀 쏟아내고 가겠지. 그래서 혹시 먹은 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재밌게 한다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취하든지 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첫 만남이었는데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1년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반드시 합격률이 좋고 여러분들 전원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래서 목표는, 우리 목표는 랜다나 목표는 전원 합격입니다. 목표는 저는 학계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합니다. 공법 수업을 들은 분들 중에서 제 수업을 들은 분들만 학계 가면 좋아요. 다른 데 수업 들으면다들으면 좋겠어, 나는. 어, 느낌이. 내 수업 들은 사람, 아이가? 그럼안 되나? 그러면 내가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저는 관심 없습니다. 진짜로. 제 관심은 딱한게제 수업을 들은 분들만 학계했으면 좋겠다. 어, 일단 그분이 먼저 학계하고, 학계하고, 다른 거 하는 거 한번 보고, 어, 학교를 시키는 말든지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어, 종교 저, 저도 종교가 있는데 어, 빌때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학교 그런 이상한 거안 합니다 저는 딱 해놨는데 제 수업 들은 분들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다른 사람 수업 듣는 사람 다 떨어지게 해주세요 다 떨어지게 그래가지고 내년에 저한테 수업 듣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맨날 기도 못합니다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하고 하여튼 어, 최대한 호흡을 맞추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어, 오늘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이제 수업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